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FC가 이달 20일부터는 강릉에서 홈경기를 치릅니다. 강원FC는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오는 15일 저녁 8시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수원FC와 올 시즌 마지막 춘천 홈경기를 치르고 한 주 뒤인 22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리그 2위 김천상무를 첫 강릉 홈경기를 벌입니다. 특히 K리그에서 FA컵 우승팀과 리그 1, 2, 3위 네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돼 강원의 4위 유지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